벌써 16주째 오르고 있는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주에는 약 6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뚜렷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은 단기적인 쏠림 현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방서후 기자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24% 올랐습니다. 16주 연속 오른 것은 물론 5년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 역시 0.2% 오르며 60주 연속 고공행진 중입니다. 공급난과 전세난이 맞물린 상황에서 대출까지 고삐가 풀리면서 결국 집값을 끌어올린 겁니다. 시장에서는 3년 전 패닉 바잉을 넘어서는 폭등장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추세적인 상승세는 아니라며 앞으로 상당한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는 만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주택 공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착공 물량도 지난 4월, 5월, 1개월 연속해서 지난해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물론 지난해가 굉장히 실적이 저조해서 기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만은 주택 공급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현장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충분하다고 말한 서울 입주 물량의 상당수는 청년 등 특정 계층에게 돌아가는 공공주택이었습니다. 착공과 인허가 등 주택 공급 선행 지표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물량으로 집값을 잡기란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3기 신도시도 2년 뒤 입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2기 신도시조차 사전 청약을 받고도 사업이 취소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 정책 탓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멀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